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체키치키치키게이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돈의 누님은 소니입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를 만들고 있는 개발자가 마블의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를 플스5로 업그레이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플스4를 위한 울티맷 에디션은 없다고! 그러니까 플스4용 스파이더맨 모랄레스를 사면 플스5용으로 스파이더맨 모랄레스를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근데 디스크 드라이브가 있는 플스5여야만 해. 그렇게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 플스5 게임 안에서 20불을 더 내면 울티밋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스파이더맨 게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고, 그 나머지 하나는 2018년도에 나온 스파이더맨의 리마스터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 울티밋 에디션으로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플스4용으로 역시 이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가 출시가 됩니다. 플스4용으로 새로 나온 이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를 구입을 하면 플스5용으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이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는 돈을 $20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스4에 2018년도에 출시된 스파이더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번에 추가된 리마스터 버전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스4를 사용하던 게임돌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첫째, 리마스터라고 하면 그냥 추가되었거나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걸 텐데 그냥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뭐 돈을 받고 그러냐? 둘째, 그럼 리마스터 하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놓은 기록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 반응을 좀 더 볼까요? 나 플스4 디지털 버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도 엑스박스한테 좀 배워와야겠다. 나는 플스4하고 너희 스파이더맨을 사랑하지만 너희가 이런 식으로 오래된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난 이 게임을 사지 않을 거야. 엑박스 X하고 게임 패스가 날 부르고 있다고. 고마워. 나는 플스4를 사고 싶었는데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를 따로 사려고 $70를 쓰고 싶진 않았거든. 이 엑스박스가 이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거 봐봐. 엑스박스는 공짜로 게임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그냥 사면 되는 거지. 스마트 딜리버리를 통해서 공짜 넥스트 제너레이션 업그레이드 확정! 플스가 또 한 방 먹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진짜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소니가 오랜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리마스터가 얼마나 많은 부분이 추가될지 모르지만 2년 전 버전의 리마스터인데 그냥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도 한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리마스터에 새로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리마스터라고 하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이 콘솔에만 최적화되었는데도 돈을 더 받는다고 하면 소니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다면, 저희 같은 게임돌이들이 돈의 값어치를 느낀다면야 우리 게임돌이들은 그 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라면 더 좋지 한 말이에요. 암튼 이번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울티밋 에디션에 추가될 스파이더맨 리마스터를 가지고 플스4 스파이더맨을 가지고 있는 유저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소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플스를 즐기고 있고 고객이니까 옛날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리마스터라면 공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게임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댓글이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게임 필드를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전 비디오에서 기억에 남는 댓글은 레오네스트님의 소니가 프롬 소프트를 사들일 정도의 자본을 갖고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도 그렇지만 소니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좀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착하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빠이, 치키치키치키기. 여기 재미난 글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글 전체를 크게 읽어봐요. 이거 크게 읽으면 진짜 웃겨요. 내용은 위에서 다룬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스파이더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들어가시죠. 저는 이거 읽어봐야겠습니다. Marvel's Spider-Man Remastered is an enhanced version of Marvel's Spider-Man and is included as part of Marvel's Spider-Man Miles Morales Ultimate Edition for PlayStation 5. In addition, players who purchase Marvel's Spider-Man Miles Morales on PlayStation 4 can upgrade at no additional cost to the PS5 version of Marvel's Spider-Man Miles Morales and can take advantage of paid upgrade to download Marvel Spider-Man Remastered
There are no plans currently to offer Marvel Spider-Man Remaster as a standalone. Players with a copy of Marvel Spider-Man for PS4 can purchase Marvel Spider-Man Miles Morales Ultimate Edition to experience Marvel Spider-Man Remastered on PS5. Marvel Spider-Man for PS4 also will be backward compatible on PS5. 이게 뭐야? 이거 이해하라고 쓴 거래요?